네,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중국 곳곳은 완전 봉쇄됐습니다. 하지만 두 달 반 뒤 상황이 안정세로 접어들자 보시는 것처럼 통제는 풀렸고 거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발원지 우한의 상점에서도 소비자들을 위한 할인 행사까지 열릴 정도입니다. 实际上顾客只需要支付300块钱他就可以拿到一张400块钱的世贸卡到线下来购物。 처음 코로나19가 재래시장에서 자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을 때는 발원지나 책임 논란은 없었습니다. 我们是大家都聚焦到一个市场里边，这个市场呢有这个非法的野生动物的交易。 하지만 며칠 뒤 미 의회 청문회에서 실험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Wuhan also has China's only biosafety level 4 super laboratory that works with the world's most deadly pathogens to include yes, coronavirus. 이어 재래시장 인근의 연구소 실험실에서 실험용 박쥐를 통해 전파됐다는 주장이 중국 학계로부터 제기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때마침 중국 당국은 실험실 관리를 지시합니다. 各主管部门也强调要加强对实验室，特别是对病毒的管理，确保生物安全。及时的。 지난달 말 미국 정보 당국은 중국 정부에 은폐 축소가 있었다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hat appears evident now is that long before the world learned in December that China was dealing with this, and maybe as much as a month earlier than that, that it 결국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에 책임을 물어 중국 정부를 상대로 6조 달러의 소송이 제기됐고 미주리주는 주정부 중 최초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또 미 하원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If it was a mistake, a mistake is a mistake. But if they were knowingly responsible, yeah, then there should be consequences. 게다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호주, 인도까지 가세하면서 중국 책임론은 더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N'ayons pas non plus une espèce de naïveté qui consiste à dire c'est beaucoup plus fort. On ne sait pas. Ich glaube, dass je transparenter China einfach die Entstehungsgeschichte dieses Virus deutlich macht, umso besser ist das für uns alle auf der ganzen Welt, um daraus lernen zu können. Aber diese spezifische Diskussion haben wir nicht geführt. 하지만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실험실 발생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관련 정보를 감추지도 않은 만큼 책임질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同其他国家一样。 都受到了病毒的攻击，是受害者，不是加害者，更不是病毒的同谋。 코로나19의 책임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자 난처해진 곳은 세계보건기구 WHO입니다. Please don't politicize this virus. If you don't want many more body bags, then you refrain from politicizing it.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자국 상황의 책임 회피를 위해 중국을 거론하는 부분도 부인할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도 첫 확진자가 나왔던 만큼 면죄부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후에 주도권 경쟁까지 맞물리면서 책임 공방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였습니다.